이목을 이용해서 목화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초하화를 심어볼까 생각 중인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예쁠 거예요. 오늘은 목화분을 두 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저거에는 벌써 안에 엊그저께 비가 와가지고 물이 차 있어요. 만들어 볼까요? 머리 쓰시는데? 오, 드디어 우리 신랑이 밑에 구멍을 뚫어주셨나요? 자연구멍인데 네. 물빠짐이 옆으로 되네? 아직 물이 있어 여기 옆으로 구멍을 하나 여기 뚫어야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러면 예쁜 것도 좋지만 그리고 구멍 하나 뚫어. 잘 살아야 되니까 옆으로 구멍을 하나 뚫을게요. 옆에서 뚫는 것보다는 밑에서 뚫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뚫리면 여기를 뚫고. 와 이거 되게 길어. 아주 연장이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쌓는 거 아니야? 어? 뚫렸네요. 물 빠짐만 잘 되면 돼요. 오늘은 하루 종일 나무만 하실 생각이시군요. 그때 해야지. 네, 오늘 세 번째. 혹시 썩을 수도 있으니까 가볍게 오일스텔 한번 해주고 심으려고요. 이 안에가 구멍이 뻥 뚫려서 밑에까지는 닿아요. 그래서 뿌리가 자라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밑에까지는 뿌리가 내려가지도 않겠지만 자 오일스텐을 다 하고 햇볕에다가 지금 쨍쨍 말리고 있어요. 그래도 오일스텐을 해놓으면 조금 오래 가니까 저희는 항상 나무를 파고 나면 오일스텐을 해요. 오늘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서 파라솔을 접었어요. 막 날아가고 난리도 아니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하나 둘 이거는 오일스텐 하느라고 제가 뒤집어 놨어요. 셋 네 개를 오늘 윈디 아저씨가 오전에 뚝딱뚝딱 하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잘 될까요? 이거는 T자 모양인데 이거 밭 정원에 바위솔 심는 용으로 쓰려고 저희가 해온 건데 이것도 아무튼 멋있게 변신을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 오! 지게차에다가 넣고 자 이게 나무는 겨울에 파야 잘 퍼지는데 지금 더워가지고 자 오전에 만든 통나무 화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장비가 있으니까 편하긴 해요. 저거 들려면 엄청 무거웠었거든요. 오 그림 좋은데요. 큰 밤나무 나무는 여기다 놨어요. 이거 저희가 겨울에 고목 주워온 건데 괜찮지 않습니까? 뒤에 이렇게 소나무도 있고요. 저희 그 3층 정원 올라가는 입구예요. 아, 썩 괜찮은 것 같죠? 아침에 총 4개를 만들었잖아요. 2개는 맨 아랫밭에 아래 정원에다가 배치를 했고 세 번째, 네 번째 거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놓고 저쪽 벤치 옆에다가 하나를 놓을 생각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 신랑이 나무를 가지고 왔네요. 자, 돌 옆에 바로 아빠 장비 왔다 갔다 하는데 별로 걸리지 않겠지? 아빠 바쁘게? 그럼 안 되는데? 자 화분 하나는 여기다가 배치를 하고 또 하나는 통나무 벤치 옆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뻔나무 꽃이 많이 폈어요. 어린애 갖다 심었는데 막 잘 자라서 꽃을 피웠어요 올해. 자 여기에다가 통나무 화분을 또 하나 배치하고 바위솔이나 화초류를 심으려고 합니다. 자 나중에
자, 오늘 만든 모카분 4개에 초하화하고 도키앤드래곤을 심었어요. 그리고 블루세덤도 심고 초하화 저 처음 키워보는데 번식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다 심고 2개밖에 안 남아서 여기는 2개 이렇게 입구에 2개 심었고요. 또 이렇게 금낭화 옆에 있는 우리 목화분에는 블루세덤을 심었습니다. 이 블루세덤이 화분에 있는 것보다는 그냥 노지에 심는 게 색깔이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이곳에다가 이 목화분에다가 블루세덤을 심었어요. 여기서도 흙이 많으니까 잘할 것 같아요. 색깔도 예쁘게. 1층 정원밭에 있는 통나무인데요. 아까 애기 아빠가 이거 상황버섯 같다 그랬었잖아요. 모르겠어요. 상황인지 아닌지. 아니겠죠? 상황이 아니겠죠? 이 화분에는 제가 색단초를 심었습니다. 저는 이 색단초가 참 예쁘더라고요. 쫙 바닥에 붙어서 자라는 색단초를 세 번째 통나무 화분에 심었고요. 목화분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나무 화분이에요. 이곳에는 초화화 구멍이 두 개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색단초. 이렇게 두 가지를 심어 보았습니다. 내일 모레 비가 온다고 했거든요. 비가 오면 화분도 깨끗해지고 오늘 심은 애들도 충분히 수분을 섭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하루 진짜 바빴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또 애기 아빠라 그러면 안 되죠? 애들이 20살이 넘었는데 우리 신랑도 아니죠? 나이가 꽤 우리가 지금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우리 여보가 이렇게 또 도와줘서 예쁜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밤나무 화분인데요. 아니 밤나무인데요. 원래 테이블로 쓰려고 갖고 왔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걸 밭으로 올려놨어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으니까 이렇게 테이블도 되고 또 화분도 되고 여기에는 도키앤드래곤을 심고 월동도 잘할 것 같아요. 여기가 해가 엄청 잘 비추는 곳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멋진 화분 테이블도 하나 얻었습니다. 앵두꽃이 언제 피나 언제 피나 했는데 벌써 피고 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자, 우리 전에 만들었던 여기는 앵초밭이에요. 제가 앵초를 많이 심었어요. 이렇게. 꽃도 폈어요. 예쁘죠? 확실히 야생화가 짧게 피지만 그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앵초밭이고 여기는 할미꽃밭이에요. 여기도 제가 올해 할미꽃을 작정하고 진짜 많이 심었습니다. 여기는 앵초밭, 여기는 할미꽃밭. 그리고 여기 썩은 밤나무 사이에는 에키네시아를 심었어요. 크게 올라오라고. 올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상사도 이렇게 많이 나왔고 몇년 전에 갖다 심은 꿀풀도 이렇게 벚면을 꽉 채웠답니다. 운간초 너무 예쁘죠? 운간초도 이렇게 아주 활짝 피어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와중에 저희 윈디가든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좀 게을렀었어요, 여태. 이제 봄도 되고 했으니까 제가 많이 많이 해서 아름다운 정원, 또 바위솔 정원 만드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